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원리를 주셨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적용해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장 그 마지막 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부모로서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여러 가지 뭐 자라나는 모습들 또 뭐 행동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흐뭇하다고 할까?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이제 여러분을 닮아서 뭐 아무튼 뭐 습관이든 뭐 삶의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참 이렇게 웃음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아, 이 녀석이 정말 내 새끼가 맞긴 맞구나 말하자면 이런 그 확인이 되는 그런 거 있죠.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바로 사실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디 뭐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또 다른 삶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고 하시는가. 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뭐 물론 부족하죠. 당연히 예,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완전하신 거룩하심에 비한다면 뭐 우리가 사실 뭐 흉내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유치할 정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셨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명령이고 또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정의와 사랑의 법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사실 두 가지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게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통은 치우칩니다. 조금 더 정의롭고 공평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너그럽거나 뭐 사랑이 풍성하거나 이런 쪽은 좀 부족해 보이기가 쉽고요. 또 반대편으로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아마 넘치는 뭐 이런 사람이라면 조금 어떤 이런 정의라는 측면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좀 흔하게 봅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고 할지라도 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뭐 피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다른 하나는 뭐랄까요? 포기한다 그럴까요? 놓는다 그럴까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에게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절대로 이 두 가지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정의롭고 공평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요즘에 많이 들리는 말들 중에 하나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 얘기하죠. 가짜 뉴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풍설. 그러니까 근거가 없고 또는 부풀려지거나 과장되거나 아니면 조금 조작되거나 사실관계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거죠. 물론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뭐 거기에 대한 적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사실은 거짓, 우리가 똑바른 얘기, 틀에 박히고 조금은 판에 박힌 듯한 소위 우리가 교과서적인 얘기,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첫 번째로 어떤 경우는 재미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꼭 재미는 아니라도 남이 이런 남의 험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스캔들 같은 그러한 얘기들을 듣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잘 퍼져요, 그런 얘기들은. 뭐 올바르고 뭐 뻔한 얘기들보다는 사실 그런 얘기가 훨씬 더 흥미롭고 잘 퍼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퍼뜨리기도 합니다. 항상 선거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막 일부러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려고. 그건 아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 짧은 선거하는 동안에 입증할 시간도 없어요. 그걸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일단 터뜨리고 보는 거죠. 근데 일단 파급력이 이게 세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들은 아까도 했지만 굉장히 귀에 솔깃솔깃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번 일단 터뜨리고 나면 수습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바로 잡는 게.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가 돼요, 이게. 그래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데 라고 우리가 그냥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지는 거기에 우리도 무릎을 꿇는 일종의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또한 진실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진실함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의 소위 그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뭐 양치기 소년 얘기 아시죠, 여러분? 이 양치기 소년이 하도 지겨우니까 하루 종일 양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늑대가 온다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왔다 그러죠.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심심해서 한 거였어요. 그렇게 두 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늑대가 와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어떤 때는 더 달콤해 보이고 더 재밌어 보이고 더 효과적이어 보이고 전략적으로도 사용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신뢰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고 사실 사람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정도의 그런 신뢰는 아니라도 사실 인간 관계도 뭡니까? 다 신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뢰가 깨지면 사실상 관계가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거를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실한가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자기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소문, 일단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은요, 누군가 한 말이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학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뉴스에도 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뭐 표절 뭐 이런 거 나오죠. 논문 표절 뭐 이런 거. 왜냐하면 남의 책이나 남의 생각을 자기가 쓰는데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생각인 것처럼 쓰는 거. 즉 코테이션 없이
인용 없이 쓰는 거는 이거 도둑질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면 뭐 글로 쓰든 말로 하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만한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들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히 전제를 다시든지, 아 이거 뭐 그냥 들은 말인데 내가 본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마치 이게 뭐 사실인 것처럼 그냥 들은 말을 쫙쫙 퍼뜨려가지고 아주 특별히 공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뭐 공인이 아니라도 사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데는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재판이라는 게 있는 이유는요, 잠언 그 저거는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재판을 할 때 항상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17절에 보면 송사에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뭐냐면 한쪽 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다른 쪽 편 말을 들으면은 그게 아닌 경우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축구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어디랑 싸울 땐가요? 아무튼 그 골을 넣는데 골 넣기 전에 바로 그 아웃된 것 같이 보여요. 진짜 여러분 그 기사 보니까 완전히 라인을 벗어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 각도에서 찍으니까 공이 완전히 나갔어요. 그럼 아웃이면은 골 넣어도 무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룰이 그렇대요. 이렇게 보면 이쪽 각도에서 보면 분명히 나갔는데 사진도 명확하게 보여요. 근데 이 수직을 딱 라인을 거서 그 라인이 조금이라도 아무튼 걸려 있으면 아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디오 판독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각도에서 보면 분명히 아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쪽에서 보면 또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위에서부터 딱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림자를 딱 들이우듯이 내려왔을 때 선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아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기준처럼 재판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쪽 편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맞아요. 설득력이 있고, 오, 뭐 100%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쪽 편에서 보면 또 다르거든요. 이게 각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보이는 것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모든 면에서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도요, 보통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재판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죄가 정말 사실관계가 맞는가?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을 했는가? 또 그러한 일을 했으면 그것이 어떠한 책임을,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가? 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 뭐 이 사람 사람 죽였으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무조건 죽여. 이건 소위 인민재판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그래서 여론이에요. 사람들 말. 왜? 거기에는 뭐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냥 소문처럼 쭉 퍼져나간 건데 실제로 그 사실 관계와는 너무나 많이 다른 얘기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또 책임을 아무도 안 지기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이 문제가 그거예요. 익명성.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한마디씩 다 하고 뭐 댓글 달고 뭐 하고 하니까 책임을 아무도 안 져요. 안 질라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하게 말하게 되고, 그 자기가 무책임하게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정말 목숨을 잃거나 완전히 큰 손해를 보고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데도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걸 뭐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양심을 따라서 특별히 언어 생활이나 이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좀 된 얘기인데요. 그 존 맥케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 되기 될 때 같이 그 상대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반대편에. 뭐 결국 떨어졌지만 캠페인을 할 때 누가 그랬어요. 그 요즘에도 나오더라고요. 오바마를 이제 헐뜯는 말이죠. 오바마는 아랍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지지자잖아요. 지지자잖아요. 어쨌든 맥케인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자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뭐 자기한테는 전혀 손해 볼 일도 아니잖아요. 또 뭐 비난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근데
단호하게 그때 맥케인이 뭐라고 했냐면 노, 그건 아니다. 그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려가야 자기가 사실 승리하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양심이 바르게 얘기해 주는 이런 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여러분. 뭐 자기한테 손해될 게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익을 따라서 진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요즘에 민주주의의 폐해가 사실은 이거예요.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수가 가진 힘이 있어요. 굉장히 힘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엔 다 껍벅껍벅 죽어요. 뭐 대통령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지지율 아니에요, 지지율.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수의 힘이 굉장히 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인간들의 잘못된 심리 때문에, 또 책임을 온전히 안 지는 그런 자세 때문에, 양심을 온전히 똑바로 쓰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자신들에게도 결국에는 손해가 되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던데, 이게 대세인데, 이거 안 하면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또 그것이 정말 진실되게 진리에 부합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거짓을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옳은 걸 따라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보고 부당한 증언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가는, 그냥 시류의 이렇게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편을 들지 말라. 정반대 얘기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하는 건 뭘까요? 부자 편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현상이 뭐냐면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편이 돼버렸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좌냐 우냐, 이게 편싸움이 돼.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여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이상한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 뭐예요? 가난한 자 편 들지 말고 부자 편도 들지 말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걸 조금 뭐라 그럴까, 사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막시즘의 영향이 큰데요, 사실. 요즘에 대부분 많이 좌경화됐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가난한 쪽 편을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약자 편을 많이 든다고요. 그게 더 정의로워 보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근데 가난한 자라고 약자라고 무조건 옳습니까? 아니죠. 사리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또 정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편견을 가져서 부자나 세력 있는 자를 더 또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편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권력이 많으냐 적으냐,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리가 얼마나 정당한가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의 여신은 눈이 가려 있잖아요, 사실. 눈을 가리고 무엇이 정말 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편견 없이, 이해관계에 치우침이 없이 판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양심을 똑바로 쓰고 살아야 돼요. 그냥 감정적인 편향, 누구 편, 또는 나하고 친하니까, 너 나하고 잘 아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말한 건 다 옳은 것이고, 또
상관없으면은 관심조차 없어요, 사람들이 보통은. 이게 문제죠. 어떤 사리를 따져보려고 생각조차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즘에 뭐 거짓 언론도 많다 그러고 거짓 뉴스도 많다 그러고 하니까 아무튼 혼동이 많이 되기는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정말 진리가 뭔가, 진실이 뭔가라는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의롭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말이든 행동이든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조금 더 연결되어서 조금 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원수의, 보통은 같으면 어떻습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아이고 잘 됐다, 뭐 내가 가지지 않더라도 어디 딴 데로 가거라, 넌 주인한테 돌아가지 말고. 이게 감정이 시키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을 뭐 괴롭히고 여러분하고 아무튼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에 내가 뭐 보게 됐든지 관여하게 됐든지, 자, 그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편을, 아까 얘기했지만 편을 따라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가 편한 쪽으로 가겠죠, 감정이 기울어지는 대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라 할지라도 정당하게,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똑바로 써서 옳은 건 옳다 그러고 그런 건 그러라 그러고 그렇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돌리라. 5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뭐 비슷한 거예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려졌어요. 그럼 뭐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라는 거죠. 또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부러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이해를 따져서 도와주지 않는, 자, 그러한 자세로 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롭고 또 공의로운 그러한 삶의 자세입니다. 또 공평한 삶의 자세입니다. 6절 보면 너는 가난한 자, 아까 뭐 했지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바로 이겁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의와 악의 기준을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다른 것으로 인하여 굽히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8절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뇌물 아주 공공연하게, 사실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깨끗하다는 나라도 뭐 없지 않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스캔들이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러비도 하고 또 뭐 뇌물도 주고 해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하여튼 이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인간의 죄악의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받지 말고, 이제 또 받은 자에 받게 되면 아무래도 굽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관계가 그렇게 굽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정의로운 삶이라면 9절부터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9절에 보면, 자, 이거 여러 번 나왔었는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 뭐 동병상련 내지는 뭐 역지사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뭐 노예 상태였고 종살이 했었으니까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서러움과 그들의 부당함, 억울한 사정들을 잘 이해하겠죠. 특별히 1세대는 잘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세대가 지나가면 뭐 자꾸 잊어버리는데,
뭐 세대에 관한 단순히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더 영적인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영적으로 종살이하던 마귀의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영적으로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신음하던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자기들에게 있는 이방인들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약자들 있죠. 뭐 고아나 과부나 이런 소외받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영적으로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가 죄인이었던가 어떤 상태를 잊어버리는 것이니까 이 영적인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도 나그네 되었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원래 너희들의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 은혜로운 삶의 이제 자세를 구체적으로 여기 10절부터 보면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의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이 먹게 하라. 자, 안식일이 있고 일주일마다 지키는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이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게 합니다. 이제 거기 약간 부수적인 지금 내용인데요. 그렇게 6년 동안 땅을 파종하고 거두고 그다음에 일곱째 쉬게 함으로써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땅한테도 사실 좋다 그러죠. 그렇게 좀 농사를 안 짓게 해둬야 그 지력이 올라가고 뭐 그런다고 그러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여기 그렇게 놔두어서 농사를 안 져도 사실은 거기 이제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여러분 농사를 질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먹다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고 그래서 포도원이 되든지 감람원이든지 자 이렇게 그래서 배려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이기적이고 나만 먹으면 되고 뭐 싹싹 긁어 모아서 나한테만 내 가족에게만 나한테 아는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웃이나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배려하고 그들에게도 어떤 우리 삶 속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면에서 시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을 돕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뭐 저도 사실은 이게 그 가끔씩 좀 많이 가책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도 언젠가는 운전하다가 뭐 차가 망가져서 옆에 진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깜깜한 밤인데 이렇게 저 시애틀 쪽에 있을 때인데 프리웨이 가다가 이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렸는데 그때는 하도 옛날에 한 20몇 년 전이라서 뭐 셀폰도 없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내렸는데 막 난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차를 세우고 자기 그 추웠는데 자기가 자기 전화로 셀폰으로 그 불러주고 그냥 불러줬으면 가도 되는데 가라 그래도 끝까지 또 올 때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운전하다가 차 옆에 서 있는 거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세워서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핑계가 있죠. 뭐 몇 시까지 가서 뭐 약속이 있고 뭐 신방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항상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돕는다는 게 왜 못 도울까 나도 생각해봤는데 여유가 없는 거죠. 핑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 삶이 남을 돕는다는 게 이 예산의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그게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아니라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내가 도와줄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의 일부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농사를 짓든 포도원이든 감람원이든 다 그렇게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2절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자, 이건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들짐승, 11절에도 들짐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소와 나귀도 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까지도 안식하게 하라라는 것은 아무튼 우리가 힘이 미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힘이 미치는 어떤 영역이든가지 어떤 영역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째 날에 쉬고 안식일에 쉬고 또 소와 나귀가 쉬고 또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제 그러한 삶의 자세를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박한 삶 속에서 아 그러면 이렇게 농사 안 지으면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혹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제 뭐 그러한 뭐 질문에 대한 답처럼 레위기 25장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키면서 살면은 여섯째 해까지 하고 일곱째 해하고 여덟째, 그러니까 3년을 먹을 분량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손해보거나 곤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요. 마지막 절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뭐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 혹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 삶의 자세를 입에도 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기준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잠시 말씀드렸죠. 이렇게 공의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철저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외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런 죄악과 악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온전히 십자가에서 처벌하십니다.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그 어떤 것도 희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진실되고 정의롭고 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들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또 공의롭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공의와 사랑이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